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.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함, 하나님의 지혜,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커서 우리들은 이해를 다 할 수,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진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, 측량할 수 없는,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, 지식 때문에 우리들은 점점 더 그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갑니다. 마치 별을, 하늘에 있는 별을 보다가 그것을 헤아리다 보면 끝없죠. 끝없이 끝없이.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별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.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게 빠져들어가다가 결혼함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, 어려운 관계를 맺는 이유는 그겁니다. 좋은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살아보니까 알지 못했던 부분이 오히려 실망에, 그래서 그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죠.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. 알면 알수록 모르던 부분이 그 내 마음을 사로잡고 더 매료되어진다라는 것.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 달리 그 크기와 그 지혜, 그 풍부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 품에,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쓴다라면 점점 더 매일매일 우리들은 그 사랑의 그 깊이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큰 지혜와 큰 지식, 하나님의 그 성품, 그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그 맛을 알아 그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가는,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, 그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오늘 삶을 이겨낼 수 있는,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 되어지기를